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예,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9장 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께 가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으리라. 그들에서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돌아오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보이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이름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취하는 분이 너희를 알게 하려 함으로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면, 네.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보신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네, 오늘 그 사건, 이렇게인데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건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믿음이 없는데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 네. 진짜 믿음을, 진짜 믿음을 이제 말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전에 오늘 그, 귀신 쫓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볼 텐데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예, 마태복음 8장 9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예, 치유사역입니다. 치유사역. 그 산상수훈 다음에 말씀, 많은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그런 권능 있는 분임을, 권위 있는 자임을 예, 8장 9장에 연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저 물 보니까 물 보이죠? 물이 무슨 뭘까요? 무슨 물? 갈릴리 호수겠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간 거예요. 가다라 지방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호수 옆에 있겠죠. 제일 슈마 호수?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이제. 자, 갈릴리 호수 있고, 가버나움 저기, 예수님의 주문에 가버나움 저기 있죠? 가다라는 뭡니까? 남동쪽, 밑에 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지역 이름 뭐라고 그래요, 지금? 데가볼리, 데가볼리. 네, 밑에가 데가볼리입니다. 갈릴리가 저기 있고, 데가볼리가 여기 있고, 유대는 밑에 있죠.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가다라의 장소.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에 있는 저기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쭉 가신 거죠. 가다라 지방에. 이제 가셨는데, 뭐죠? 이제 거기에 뭐가,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 예, 네, 두 사람이, 예, 네, 두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장소는?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이게 지금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 세 이 사건이 이렇게 나와요. 세 사건이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또 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은 항상 네 개로 썼다면 네 개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쓰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 둘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해요. 왜 불쌍해요? 귀신들려서. 귀신들려서 불쌍하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귀신보다 더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귀신들렸다는 거는? 약하니까 들렸죠. 여러분은, 그쵸. 약하니까 들렸겠죠. 그럼 약하니까 들렸단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네. 과연 우리가 귀신보다 약할까요? 아니면 약하지 않는데 틈을 준 걸까요? 틈을 준 걸까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 귀신 들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강해서 안 들리는 건가? 아니면 귀신이 들어올수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 유를 열어준 건가? 어쨌든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좀 심하게 들린 귀신이에요, 여기는. 심하게 들린 귀신이 이렇게 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뭐요? 군대 귀신이라고 나와요.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란 말이 성경에서 다른 구절에, 누가복음인가 구절에 해석되어 있어요. 많은 귀신.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심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을 보면 생물학을 막 묶어놔서 막 이렇게 해친다고. 그래서 감당이 안 된다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귀신들인 자 두 명이 저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빼앗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 자기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무덤에 가가지고 거기서 저렇게 살고 이렇게 있어요. 이들에게 희망이 없죠. 사람들한테 버려졌고 지방에 그 대가벌리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저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엄청나게 불쌍한 삶을 살고 이렇게 있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걸 이분 사람들을 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왜? 엄청나게 힘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여기로 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버려진 삶을 살고 있었고 귀신이 흔들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셀까요? 귀신이 더 힘이 셀까요? 자, 귀신이 더 힘이 셀까요? 이 사람도 힘이 셀까요? 네, 귀신이 더 힘이 셌다고 이제 여기서 보면 귀신이 더 힘이 셌어요. 그런데 귀신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난리 난 거죠, 이제. 난리 난 겁니다. 난리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뭐죠? 이 말이 나온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 자, 다른 그 사복음서 읽어보면, 땅에 엎드렸다고 그랬어, 엎드렸어. 이들이 뭔데 갑자기 똥똥하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보고 땅에 엎드려요. 자기가 엎드려가지고 예수님한테 사정하고 있어요. 뭘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영적인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를 알아본다니까요. 귀신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0대0으로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잘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영적인 세계도 모르니까 그런 세계에 대해서 말하기 쉽지 않죠. 근데 영의 세계 사람들 영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금방 알아봐요.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근데 귀신은 금방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말을 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쪽 사람인데 뭐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왔나요? 갑자기 무슨 때 이야기를 해요, 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예수님과 이 귀신들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래서 이 귀신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때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때가 무슨 때일까요? 좀 생각해보면, 무슨 때일 것 같습니까? 무슨 때? 사람 때는 아니고, 그죠? 예. 네. 이들은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이때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당겨졌나 지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오, 자기가 생각하던 때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오, 이때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나? 그러면서 때가 있는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때가 언제인지 다른 구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무적행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똑같은 구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도망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시니. 자, 다른 구절에서는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군대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귀신이 들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한 말 있어요. 나보고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보고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마시길 간구하는 거예요. 갑자기 때의 앞, 마태복음 때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무적행. 보통 이제 무적행은 뭐죠? 어비스? 뭐죠? 끝이 없는, 바닥이 없이 끝없이 나락하는 구고. 근데 무적행이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도 잡히는 장소예요. 들어가는 장소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와요. 자, 20장입니다. 20장.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열쇠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혼을 잡으니 곧 예빼미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놀리라. 자, 여기 그 당시에 그 배경이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와 왕노를 타는 그 사이에 악한 마귀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를 어디다 집어넣냐, 어디다 집어넣어요? 무적행이잖아요. 그러면 악한 마귀도 잡혀서 천년 동안 결박하는 것이, 결박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귀신들도 그 무적행이라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걸 유추해 보면 무적행이 어떤 장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악한 영의 감옥인 것을 알 수 있죠. 쉽게 생각해서. 아, 악한 영들이 갇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가 또 끝이 아니죠. 나중에는 이제 최종 심판에 의해서 어디에 떨어져요? 불못에 떨어지지만은 지금 갇혀있는 장소. 그런데 이 귀신이 두려워했어요. 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그 때를 알죠. 마지막 심판을 알고 있죠. 자기도 그렇게 어떻게 될지 아는데? 그런데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무적행에도 둘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안다고요. 아, 우리가 무적행에 들어가면 안 되지라는 거.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반응했던 것이 뭐요? 네. 그러면 무정행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귀신을 가두는, 어? 가두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단어를 이렇게 언급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워서 예수님한테 바짝 엎드린 거예요. 왜? 어디에 들어가기 싫어서? 네, 무적행에 들어가기 싫어서 예수님한테 바짝 엎드렸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인지해야 될 건 뭐예요? 뭐와 관련되어 있다? 어떤 때가 있다는 거. 때가 있다는 거. 때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그 때를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때를 계속 이렇게 언급을 이렇게 하고 해주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이 귀신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배워보는 것은 뭐냐면 같이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돼지떼에 들어버리지 마시오. 자, 만약에 영적인 세계 거기에 있었을 때는 자기가 무적에 가지만 지금 자기네들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몸을 차지한 거예요? 인간 몸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몸을 차지해서 저 사람들을 정말 괴롭게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는 버틸 수가 없거든요. 사람하고 사람을 싸워서는 자기가 버틸 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하고는 자기네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버려달라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뭘 느낍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금? 장소가 필요해요. 어떤 장소, 머물 장소가. 그런데 성경에 다른 데 보면은 뭐라고 해요? 지방이에요. 어떤 지방에 머무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지역에 거하고, 그 지역에 가면 뭐죠? 어떤 또 사람이 있고, 거기에 또 거하고. 여기는 지금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 있어서 지금 예수님한테 쫓겨날까 하니까는, 네, 많은 돼지들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는 건 뭡니까? 예, 악한 마귀가 지금 귀신들이 뭐예요? 예, 몸으로 막 이동하는 거구나. 몸 안에 잠 있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마디로 몸 도둑질 하는 거죠. 몸 도둑질. 자기가 거할 정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는 머물 곳이에요. 머무르지 않을 곳이에요.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허락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네, 성령님 계시죠. 그러니까 허락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끊임없이 인간의 몸을 탐한다고요. 그할 것을 이렇게 타며.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 우리가 이제 귀신이 돼지대에 들어가서 돼지대가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예? 네?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결과예요. 자, 한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가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뭐예요? 사람한테 들어와서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이제 돼지한테 들어가서는 뭐예요? 그, 다른 구절에 보면은, 이 돼지가 몇 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2,000마리라고 되어 있죠. 그 2,000마리가 뭐예요? 다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재산상의 피해가 생기는 거죠. 네? 사람에게 있을 때는 사람이 망가졌고, 또 돼지한테 들어갔는데, 돼지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 돼지가 2,000마리면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 당시에. 근데 이 돼지가 다 몰살다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손해배상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손해배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그 문제가 나중에 돼요. 손해배상의 문제가. 예수님 손해배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님 법정에 출두하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잖아요. 2,000마리가 지금 갑자기. 왜? 그 귀신 들어가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잖아요. 어? 만약에 그 사람한테 그냥 개벌을 계속 내버려뒀으면 그 사람만 망가지, 두 사람만 망가지죠. 맞아요? 그쵸? 그러면 2,000마리 돼지는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나 질문 어떤 게 더 좋아요? 이 재산 2,000마리가 남아있는 게 좋아요? 두 사람 그대로 그냥 고통하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습니까? 사람 살리는 게 좋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좋습니까? 재산이 없어져도? 돼지 2,000마리 날아가도? 한 영혼을 살리는가? 네. 여러분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이쪽으로 가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돼지가 들어가서 괜찮았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더 없잖아요. 얼마 이거 최고잖아요. 사람 살고 아무 재산상의 피해도 없으니까 최고잖아요. 그런데 돼지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자,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치료자들이 달아난 시대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을 자제해라. 네, 뭐예요? 지금 난리 났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돼지가 다 죽어버렸고, 돼지가 죽어버렸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사람들이 두 사람이 지금 회복됐다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알리고 있는 거예요. 시내에 들어가서 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안 몰려왔을까요? 예, 몰려 이렇게 왔죠. 정말 이들에게는 난리였던 거죠. 왜? 그 돼지를 치던다 했기 때문에 그 돼지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난리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볼 때 어느 관점으로 보냐가 되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터키가 지금 쿠르드 쪽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벌써 사상자가 많이 났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뭐죠? 그 책임이 있냐 없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그두 종족 간에는 오랫동안의 그 관계가 있고, 또 지금 뭐 터키 내에는 지금 1500만의 쿠르드족이 있고, 그 사람들이 독립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터키 생각은, 아, 그 쿠르드 민병대하고, 뭐죠, 같이, 뭐죠, 합작을 해가지고 분명히 독립을 할 거라는 생각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참에 미국 물러가니까 이제 때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건이고 진행되는 일입니다. 근데 뉴스가 어떻게 계속 나오냐면, 몇 사람이 죽었고, 몇 사람이 사상했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에 뉴스에서 중요한 건 전쟁이죠. 저 사람들 싸우려고 해. 싸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의 전쟁의 그 해석은 무엇입니까? 몇명 죽었나요? 몇명 죽었냐? 생명이 전쟁보다 더 중요할까요? 에르도안의 그 대통령의 생각이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요? 사람이 살고 죽이는 것보다 중요할까요? 이게 어떤 사건을 이렇게 바라볼 때, 사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은 사람들을 그냥 쏴도 감옥에 가지 않는,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이 세상에 천국엔 영원히 없을 전쟁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 전쟁이라는 그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죽죠. 감옥도 가지 않고. 그 전쟁이 지금 이제 또 하나 일어난 거죠. 이때 일어난 겁니다. 제가 이 질문 던졌지 않습니까? 돼지가 중요해요? 사람 목숨이 중요해요? 네. 그렇지만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쫓아서 돌아가지, 사람 목숨 위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이런 어떤 세상을 보는 것, 또 성경을 보는 어떤 냉철한 어떤 기준과 관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반응이 돼요. 반응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이두 사람이 지금 그 맨날 무덤에서 돌을 가지고 긁고 이러는데 지금 뭐 입고 있어요? 지금 두 사람이? 옷 입고 있어요. 완전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정상이 된두 사람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전혀 딴 판에 웰컴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원해요. 왜 떠나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손해가 났어요, 지금. 사람은 사람이고, 왔더니 뭔가 예수님이 뭔 일을 일으키고, 막 선지자 같고, 뭔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이 뭐예요? 좋긴 좋은데 또 손해가 나요. 뭔가 자꾸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두렵기도 하고. 근데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떠납니다. 네, 손해배상하지 않고 떠나요.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하지 않고 떠나요. 왜? 감히 예수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 거 없을까요? 네, 못해요. 이 분위기에서 못해요. 왜요? 무서운 분이거든, 지금.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거든, 지금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서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관점이 세 개가 나옵니다. 예수님, 아니, 세 개가 아니죠. 예수님의 관점하고, 그 지방의 사람들의 관점하고, 또이두 사람의 관점. 그래서 다른 구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 그 중에는 다른 데는 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한 사람이 말이에요. 예수님, 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으니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같이 가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다른 데 가보면, 같이 안 가자. 그래요. 너 따라오지 마. 너 여기 남아. 그리고 누구한테 가라 그래요? 네, 가족한테 가라 그래요. 가족한테. 그리고 가족한테 가서 네가 겪은 일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설명하라고 해요. 그랬더니 다른 문제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믿게 돼요. 이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재산상의 피해는 입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결론을 대가볼리 지역에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이한 사건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판을 두드리잖아요. 무엇이 손해인지를. 그렇게 따지는 관점? 예수님의 어떤 관점. 어쨌든 그 사람들은 뭐죠? 예. 예수님이 떠나가기 원했고, 예수님은 예, 떠나가셨죠. 왜? 원하지 않으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거기를 떠나
갔죠. 그러고 보면 그 지역에 예수님이 왜 오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을 살리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살리고 가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사람 두 사람이 또 그 지방에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인사를 많이 생겨버렸고 1차적으로 가족이 다 믿었겠죠. 네. 네. 1차적으로 두 가족 다 믿었을 것이고 또 그 지방에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자, 지금 이 귀신 들린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해방시켜 준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이걸 볼 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신다는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됩니다. 귀신이 우리는 안 두려워요. 누구는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네.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네. 예수님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죠. 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그 귀신들을 만들었다기보다도 천사를 만든 창조주자고 창조주. 감히 피조물로서 대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영적인 존재를 알아본다니까. 예, 우리가 더 영적으로 이렇게 뭐죠?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되어지면 이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더 이렇게 민감해질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떠나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요. 네, 반드시 떠납니다. 네. 네.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떠날까 안 떠날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냥 떠납니다. 그냥 떠나요. 네. 그냥 떠나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